안녕하세요. 휴가를 오게 돼서 또 혼자 휴가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혼자 있었는데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이랑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라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뭘 먹냐면요. 제가 지금 약간 바닷가 쪽에 와 있어가지고 매운탕을 한번 해 먹어보려고 이제 주변 수산물 시장에 가서 매운탕 거리를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갖고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사실 재료도 다 없었는데도 말이죠. 뭐 있는 대로 그냥 육수 만들어서 했는데 네, 맛있네요. 물을 그래도 이렇게 술 느낌 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주 잔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짧은 번개 라방을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방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개안 됐어요. 시간이 안 돼서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바닷가 쪽에 와 있는데 어느 바다에 와 있는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렇죠. 거리 두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혼자 왔어요. 사실 주변 분들이 제가 혼자 휴가 간다고 하니까 혼자서 휴가를 간다는 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혼자 간다. 혼자서 나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책 보고 싶을 때책 보고. 그래서 진짜로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게 책도 그래 가져왔거든요. 작년 내내 못 읽었던 사피엔스랑 혹시 내가 책을 많이 읽을까봐 한 권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좀 책을 보려면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또 준비했냐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캠핑 의자? 아 이거지. 그래서 책 보다가 바다도 좀 보고 바다 이쁘네 하고 책도 보고 뭐 이런 느낌을 좀 하려고 네,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 스프링 캠프 때 그 썼던 그 네, 캠핑계의 LMS 네, 그거를 제가 또 구입을 해가지고 네, 기가 막히게 외로워 보인다고요? 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번 여행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함께는 아니죠. 그냥 당신의 운동자의 Cheers. 귀한 is back. 아, 왜물 마시고 또물 마시냐면 전 물을 진짜 좋아합니다. 제 휴가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4일 정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거의 4일 내내 그냥 집에만 있고 그래서 장도 되게 많이 왔어요. 제가 냉장고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혼자 먹을 내일은 오겹살도 좀 구워 먹을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안주로 방울토마토인데 엄청 큰 방울토마토입니다. 아니요, 토마토 진짜 크다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믿네? 이렇게 꼭 한국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지. 믿질 않아요. 아니, 이만하다니까요. 방울이 아니라. 봐봐요. 이렇게 크다니까요? 이게 방울토마토야? 아니잖아요. 눈보다 더 커. 이거 봐. 이번 혼자 여행을 위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장이 20만 원치를 봤어. 어제 새벽 5시까지 짐을 쌌어요. 오늘 새벽 5시까지. 근데 숙소 아주머니가 저 나가는데 규현이 너 이민 가냐고 놀러 오려고 장비를 진짜 2주 전부터 배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민 가냐고 도와줄까? 그래요. 이사 가는 줄 알았다고. 엄청 많았어요. 아무튼 진짜 폰은 제 선물 받은 거 우리 팬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아니요 아이폰 유저 아이폰 아니에요. 이거 다시 이거 갤럭시에요. 아직 갤럭시. 아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우리 갤럭시 측에서는 어쨌든 S20 행사 이후로는 그 무엇도 저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저는 갤럭시 워치도 차고 다니고 이제는 갤럭시도 맨날 쓰고 물론 제가 갤럭시
홍보를 아이폰으로 해서 대참사가 나긴 했어. 하지만 그 이후로 사람이 한번 실수를 해서 후회를 하고 참회를 하고, 그래서 저는 갤럭시, 심지어 버즈야, 심지어 다 쓰고 있는데 그한 번의 실수로.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제가 여기서 벌레 잡으려고 또 아이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샀어. 벌레 잡으려고. 건전지를 살 겸, 아이스크림도 살겸 해서 마트를 좀 갔는데, 어떤 외국인 여성 두 분이 지나가다가 저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난 지나갔는데, 내일부터 바뀌어서 이제 바베큐 구워 먹으려고 거미줄이 너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를, 거미줄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뭐 번역기 같은 걸로, 혹시 당신이 여기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막 어쩌고저쩌고 하시다 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도 이 눈만 보고도 약간의 호감을 느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리고 눈만 보고도, 아, 그러니까 주인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솔직히 그냥 핑계고, 아, 저한테 외국인분들도 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 거미줄 치우고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지. 거미줄.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게 거미를 분명히 다 치고서 거미를 없앴거든요? 그러고서 내 방에 들어왔지, 더워서. 잠깐 바람 쐬러 나왔는데 거미, 그 똑같은 자리에 또 거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빗자루로, 아, 근데 거미는 우리한테 뭐, 이로운 녀석이긴, 친구긴 하지만요. 왜냐면 매일 내가 거기서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거미가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거미를 으흑 치고, 으흑 이제 못 올라오겠지 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아까 해 지기 직전에 잠깐 봤는데, 복수를 하려고 온 건지 거미 세 마리가 막 치고 있는 거 이거 알죠? 와,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졌다. 거미한테도 지금 어떻게, 거미라도 될걸 그랬어라는. 근데 사실 거미 누나가 진짜 천사예요. 여러분, 거미 누나가 You are my everything 그처럼 반짝이는 운명의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속에 나의 사랑. 노래 부르는데 위에서 벚꽃이 탁 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미 누나를 위하여. 아니야, 그러면 거미 누나만 너무 위하는 것 같으니까 거미를 위하여. 아, 물 땡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 취했다고 해서 취한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발끈하는 사람들은 정말 취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발끈하지 않죠. 취했다고 했을 때, 뭐 그래, 뭐 약간 취했나? 알딸딸한가? 이러면 그 사람은 취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취한 사람은, 잠깐만, 난안 취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 안 취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취했다는데 뭐라 그러잖아 지금. 이런 사람이 취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 진짜 취했을 때, 아, 오늘 좀 취하긴 한다. 아씨, 가야겠는데? 이 사람은 취한 사람이긴 한데 정신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로 인사불성인 사람은, 노라고. 아니, 한 잔만 더 먹고 간다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정말 취한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슬슬 이제 얼른 종료를 하고, 혼자 음식하고, 혼자 책 보고, 이렇게 지낼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요즘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몸 조심히 마스크 잘 하시고, 네, 지내 주시고요. 제가 또 번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보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안녕.